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그 홍준표와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좀 말하겠는데요. 홍준표, 이 사람은 홍카콜라인가요? 그런 걸로 유시민과 더불어서 토크쇼까지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과 어느 정도 연관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친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계. 그래서 유시민은 그 이명박이 당선될 때 자한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유시민의 스탠스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이 사람이 나서서 의혹론을 물고 의혹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뉴스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야 말하고 유시민 키드입니다.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유시민과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당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어떤 표 조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켜나갈 사람들의 경우는 비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그 제거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투표지 폭탄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디플레라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꼭지 올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디플레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디플레에서도 한국이 해야 될 어떤 것 이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무역 중심 국가인 건다 아시죠? 그래서 그 겪는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가령 뭐약뭐 1%? 1% 정도의 손해를 본다 그러는 거는 오산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그나마 잘 돌아가는 나라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장기화 됐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 크고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경제를 운영할 때 내수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도 외국에 있는 공장을 들여와라.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국내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수출을 해서 그동안 지수를 올린 건데 그거의 마이너스 정도가 뭐 어떤 분은 마이너스 12%는 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재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죠. 그런데 제가 왜이 경제 문제를 언급하게 됐냐면요. 제가 외국 그 뉴스를 굉장히 요새는 많이 봐요. 근데 독일에서 그 내수시장을 오픈 이제는 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 입장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그 무역 수지가 좋았던 그런 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 사건에도 보듯이 중국과 너무 연결고리가 깊어가지고 중국 때문에 금융이 휘둘리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입장에서는 아마 내수를 돌려야만 그 디플레를 조금 줄이는 거죠. 실업률도 좀 줄이고, 그래야만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 시켜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 상태는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각 나라별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인적 관계에서 교류가 뭐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미국도
지금 자기 국경을 닫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디플레에서 할 일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실물 경제라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써서 실물 경제를 억지로 돌리고 이런 거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을 중국에서 쓰겠다. 뭐 이런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좋은 정책을 쓰면 그걸 갖다가 막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조류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만큼 급한 겁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자리를 지켜야 되고 일부러라도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던 공장을 들여와라 이런 돈을 줘서라도 정부에서 이런 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한국의 그 외국인 노동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3D 업종에 또 농업, 축산, 축산업이나 뭐 어업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수치를 분석해서 그것을 철저히 분야별로 오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딘가에 그 수치가 있겠지만 그 한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뭐 제노포비스트, 뭐 인종차별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별로 자기네가 살아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한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뭐 인종차별주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솔루션 있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꾸 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사회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술, 또 약물 중독, 또 언택 오락들이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 중독, 뭐 그 성에 관한 집착, 이런 중독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살률도 이제 올라가겠죠. 이거를 이제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사회가 문란하게 되고 붕괴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다행히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이때 발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그런 세세한 그 소규모 단체들이 서로 돕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역에서 감자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뭐 걱정이다.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감자를 인터넷 네트워킹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좋은 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정적인 암흑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미연의 정부에서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제가 쭉 봤더니 그런데 왜냐하면 보수세라는 것은 일단 안전관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안전, 뭐 그 사회 각 개인들의 안전 이런 거를 중시를 해요. 근데 제가 캐나다 살지만 캐나다의 그 노동 안전성은 굉장히 중시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고 그 고용인들도 알고 있고 사회 전체가 노동부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무슨 살인사건, 대규모 살인사건이죠? 총기사건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거를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보니까요. 이제 치기공 비슷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이 사업가예요. 규모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게 그 경찰복을 입고 무슨 차도 그런 쪽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수호하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지역인데 그 지역민을 수호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핵가닥 한 거죠. 왜냐하면 총기를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인간은 그 나약한 0.1%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아노미 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땐 이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에서 할 거는 일자리 지키기, 일부러 일자리 늘리기, 뭐 이런 입장에서 있어야 되고요.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아노미를 막도록 그런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기업이 가용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을 일단 하면요. 대기업의 문제는 지금은 기술 개발을 오히려 해서 또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것은 완전한 그 디자인과 기술 개발 때문이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거대 공장들은 로봇화가 될 거겠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걱정을 대기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지 저가 제조업은 한국의 그 제조업의 제조 인구의 그 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로 가는데 해외 시장이라는 건 곧 생산기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 사태에서도 보듯이 또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가 제조업을 국내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제약업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화랑인 의료 관련 제조업 또 미용 제품도 한국은 의외로 굉장히 앞으로 뻗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머리 샴푸나 머리를 그 뭐죠? 이 색을 바꾸는 거, 머리색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일본 제품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행 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 그동안 여행 수지가 마이너스였어요.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래서 특히 일본에 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 여행 수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국이. 때문에 지금 여행 수지의 경우는 안전, 코로나에서 안전도를 입증한 곳, 뭐 중국의 그 우한 그쪽 말고 그 중국에도 그 작은 도시가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런 곳, 거를 선정해가지고 그 인구를 여행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뭐 호텔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시범으로서 안전한 한국 인구를 중국으로 여행하고 또 중국 인구를 받아들이고 이런 걸 점차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비행기를 철저히 소독을 한다든가 각 개인의 건강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중간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디플레이에서 할 일 그리고 아노미 현상에서 겪을 그 사회 비용을 줄일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